뭐야, 눈 돌아간 거, 이 완전 이상해졌네? 반만과 색이 완전히 정반대인 파랑 색깔의 수염 같은 게 난 이상한 덩어리가 마말리 나와 눈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까지 붙여져 있었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벽들은 다 원래 얘가 원본이었다는 건가?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건 보세요, 여러분! 아려랑? 여기는 지링전의 장소에 왔습니다. 일단 살짝쿵 날아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팅어 플린이 왜인진 모르겠지만 여기에 멀쩡하게 누워있고요. 자, 뭐 다른 애들은 안 보입니다. 여기에도 뭐 숨겨진 키카드 같은 것도 안 보이고, 스팅어 플린이 누워있는 자리, 그리고 제가 누워있었던 병실이 있고, 자, 시링전 모습을 살짝쿵 살펴보면 목에 약간 코 구멍 같은 게 들어가 있고, 각종 손발이 이상한 도구로 무장되어 있고요. 뒤에는 자국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 좀 붙여놓을 거면 잘 좀 붙여놓지. 옆에서 봤을 때 살짝 떠있는 거 보이거든요? 요렇게 붙여놨냐, 무슨? 자, 이쪽으로 가서 문 열고 나가주면 텅텅 비어있는 공간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반대쪽으로 넘어갔을 땐 오피라 버드들이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일단 여기 문을 부수거나 하면 들어갈 수 있죠. 여기 주변이 좀 어두우니까 밝게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나가서 밖에 보면 여기를 제외하곤 다른 병실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 완전 새하얗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바닥에도 뭐 아무것도 없고, 여기 병실도 아무것도 없고, 긴 복도만 끝없이 이어져 있고요. 여기 방은 시링전과 제가 있었던 요 방과, 잠깐만, 얘 지금 뭐야, 눈 돌아간 거, 얘 완전 이상해졌네? 완전 괴물이 되어버린 시링전. 무서워라. 제가 지금 여기 있어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죠? 요 병실과 오필라 버드들이 있는 요 공간밖에 없습니다. 얘네가 원래 회색 빛깔에 좀 보라색 눈이어야 하거든요? 나다두경에 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온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여전히 얘는 좀 더럽고요. 원래 얘가 눈에 상처가 있었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상처가 남아있죠? 얘는 원래 눈이 좀 이상했었는데 눈이 멀쩡하게 잘 돌아왔네요. 일단 요걸 얻어줄 수 있고요. 이거 얻었을 때 뭐 꺼낼 수는 없고, 이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알아보고 싶거든요. 자, 문을 일단 정상적으로 부숴서 들어가 보면 오필라 버드들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얘네 왜 다리가 이렇게 한쪽밖에 없냐? 다리가 한쪽밖에 없네? 이게 다리인 건가? 다리를 이렇게 접고 있는 건가? 어우, 좀 징그러운데요. 다리 이렇게, 다리를 몸속 안에 이렇게 집어넣고 있었네? 아무튼 얘네는 제가 가까이 다가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나대도 아무것도 안 하네요. 메롱? 메롱? 뭔가 얘네 탈출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얘네가 나올 생각조차 안 하고 있어요. 자, 이쪽으로 좀 나와서 여기 바닥을 없애주면, 뭐야, 바닥을 없애는데 애들이 안 떨어지네? 바닥을 없애는데도 애들이 안 떨어지고 여기 암전이 있습니다. 날 털 생각도 전혀 없고, 얘 뭐지? 얘네 이렇게 공중부양 해버리네. 일단 얘가를 얻고서 다시 돌아가게 되면 Why does it look like we can peel the drawing on the wall? 스팅어 플린이 요걸 뜯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Seems like there's something behind me. 맞아, 무엇인가가 있어 보여. I would just leave it alone. You two should rest. 무언가 숨기려고 하죠. 자, 여기서 말을 듣지 않고 한번 뜯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랑 대화를 하고 싶지만 대화는 시도가 불가능해요. 자, 뜯어내주면 오! 자, 긴장되는 부금. 여기 살짝씩 뜯기죠? 오! 얘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 반만과 색이 완전히 정반대인 파랑 색깔의 수염 같은 게 난 이상한 덩어리가 마말리나와 눈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까지 붙여져 있었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벽들은 다 원래 얘가 원본이었다는 건가? 거기 위에다가 반반에 덮어 씌운 거고? 아니면 여기만 그런 모양인 걸까? 자, 맞아. 뜯어내주고요. 자, 그냥 내버려둬 라고 하죠.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어. 이만큼이나 벌써 뜯어버렸는걸? 자, 여기서 느리게 바꿔주고요. 이걸 뜯어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하늘에 날아서 확인해주면요, 완전히 뜯겨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뒤에 보면 시링전이 제 뒤에서 대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흑삭이죠. 악마, 절대 놀지 말라. 이 상태에서 저를 이제 찔러서 없애버리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건 보세요 여러분, 시링전이 두 마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경의 요구다! 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를 이제 저에게 찌르겠죠? 근데 뭔가 이상해. 왜 시링전이 두 마리지? 아! 아려랑. 자,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뜯어냈을 때 얘 대사랑 이 몸짓이 좀 수상하거든요. 자, 본 다음에 오케이, 세 번 뜯어내면 되거든요. 오케이. 아이고,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있죠. 오케이, 뜯어내시고요. 자, 지금 시링전이 두 마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링전이 두 마리가 돼서 여기 하나, 원래 저랑 대화를 나누는 놈 하나랑 지금 저를 털려고 하는 놈 하나가 나왔는데요, 둘이 생긴 건 일단 똑같거든요. 근데 얘가 악마와 절대 놀지 말라 라고 하고 있고, 포즈가 약간 기사처럼 되어 있죠. 그리고 얘 대사가 Doctor's orders. Doctor's orders. 한국어 번역으로는 경의 요구다 라고 되어 있고요, 대사로는 의사의 명령이다 라고 하고 있죠. 저번 챕터, 그러니까 챕터 6가 바운실리아 여왕이 나오는 왕국이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사실 외과 의사 시링턴은 기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어 번역이 경의 요구다 라고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이 말투도 그렇고, 원래는 되게 친절하고 다정했다는 것도 그렇고, 뭔가 기사도 정신이랑 딱 알맞는 것 같죠? 그리고 애초에 만반 유치원 자체가 마운실리아 여왕의 왕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링턴은 진짜 기사였던 건가? 아려랑. 여러분, 오늘은 반반의 유치원 챕터 7, 마지막 시링턴의 배신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아려랑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 ㄴ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